안녕하세요, 하승진입니다. 드디어 하승진 유튜브 우리 채널이 2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우리 구독해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채널을 만들면서 참 초심이 있었거든요. 뭐냐?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팬들하고 소통하는 마음 잊지 않겠다. 처음에 그 의미를 담은 꽃이기도 해요. 팬분이 이거 처음에 영상 찍을 때 선물해 주신 건데 이 꽃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한번 올렸었죠. 20만 구독자 기념해서 Q&A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 그전에 Q&A도 한번 몇 번 했었는데 계속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이게 궁금하다, 저게 궁금하다, 뭐 하승님 뭐 옷은 어디서 사냐, 뭐 이건 어디서 사냐, 뭐 자지 사이즈는 뭐 얼마, 뭐 쓸데없는 거 너무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아. 그래서 오늘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최대한 많이 뽑아서 들려드릴게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미 NBA 2K 속 하승진을 욕할 때가 그립습니다. 네. 게임 난이도를 더 올리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느꼈어요. 프로 모드가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명예전당, 또 우린 노빠꾸잖아. 가장 어려운 명예전당으로 이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KCC 은퇴 발표하기 전에 다른 구단에서 영입 의사, 즉 러브콜을 보낸 팀이 있나요? 만약에 있었다면 안 가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KCC 구단이랑 사전 협상을 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있었어도 저는 없었다고 얘기할 겁니다. 없었어요. 만약에 프로팀에서 코치나 감독제이 들어오면 유튜브 그만두고 프로팀 간다, 아니다, 거절하고 유튜브랑 방송일 한다. 와, 이거 고민이 많이 된다. 사실은 제가 농구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농구 쪽에 좀 더 기여를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기회가 온다, 전 솔직히 방송이건 유튜브건 다 때려치우고 농구판으로 들어갈 생각이 있습니다. 농구판에 제가 빚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시 좀 제가 갚고 싶어요, 그 빚을. KCC에서 은퇴식이랑 영구결번 안 해주나요? 영구결번은 사실 제가 거기까지 바랄 급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언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과분합니다. 그 정도의 영구결번이 될 정도의 자격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퇴식은 사실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KCC에서 은퇴식을 사실 준비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이제 방송 일정이 잡혀 있어서 바로 며칠 뒤에 은퇴식 하려고 하는데 시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전에 있던 뭐 방송 일정은 뭐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잡혀있던 거라서 취소할 수가 없어서 좀 미뤄달라, 그날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흐지부지 됐었죠. 어쨌든 KC 구단에서는 은퇴식을 치러주려고 하셨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형 윙스팬이 얼마 정도 돼?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르바 선수는? 형 윙스팬은 226이야 생각보다 키보다 길어서 깜짝 놀랐지? 되게 팔 짧아 보이는데 어쨌든 윙스팬 226이고 가장 좋아하는 르바 선수는 지금 현재는 스테판 커리 굉장히 좋아하지. 팬서비스도 좋고 쇼맨십도 좋고 농구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컬이 너무 좋아요. 지금 또 한 팀에서 뛰고 있잖아. 팀 동료잖아. 만약 농구 선수가 아니라면 무슨 직업을 하셨을 것 같나요? 농구 선수가 아니었으면 아마 그래도 키가 크면 스포츠를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다른 스포츠를 하지 않았을까? 내 생각에 야구를 하지 않았을까? 왠지 투수 같은 포지션으로. 예전에 그 키가 2m가 넘는 랜디 존슨인가? 그 위에서 찍어내리는 이 투수가 있었거든. 그럼 투수를 하지 않았을까? 야구를.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형이 생각했을 때 현재 NBA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선수는? 그리고 가장 잘생긴 NBA 선수는?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NBA 선수 현재 르브론 제임스. 이건 사실 뭐 감히 어떤 누가 의문부로 던질 수 있을까. 르브론 제임스는 전 포지션 다 소화 가능한 선수, 또 모든 포지션 수비가 다 되는 선수, 나보다 심지어 나이가 한 살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능력이 전혀 녹슬지 않았지. 르브론 제임스는 현존하는 NBA 선수 중에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잘생긴 NBA 선수 스테판 커리? 내 동료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승진이 형이 보기에도 190에서 2m 사이인 사람 보면은 크게 느껴지는지 아니면은 작게 느껴지는지 좀 밥처럼 느껴지는지 제가 선수할 때는요 190, 2m 이렇게 보면 작아 보였어요. 솔직히 물론 2m는 뭐 그렇게 작은 느낌 아니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작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농구판을 떠나본 지 지금 이제 1년이 됐고 농구 선수들을 안 본 지도 지금 1년이 됐기 때문에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키가 졸라 큰 그런 청년을 만났어. 뭐야 키 졸라 크다, 한 2m10 되나 본데 딱 이랬거든. 그래서 키가 되게 크시네요, 키가 몇이세요? 그거는 저 190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워낙에 이제 작은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그만큼 시선이 낮아져서 190만 봐도 이제는 2m10처럼 보이더라고. 시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확실히. KBL, NBA 상관없이 가장 리스펙하는 센터, 그리고 NBA에서 가장 힘들었던 매치업 상대. 10억 받기, NBA 제출전 기회 받기.
가장 리스펙하는 선수는 샤키로니이지. 샤키로니는 내가 어릴 때부터 정말 동경해오던 그런 선수고, 샤키로니처럼 되고 싶어서 또 농구를 시작했고, 그 선수처럼 플레이도 하고 싶었고, 그래서 한간에는 하승진이 샤키로니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샤키로니처럼 되고 싶어서 자유투를 일부러 샤키로니처럼 못 넣었다. 가장 힘들었던 매치업 상대 마찬가지로 샤키로니였어요. 샤키로니랑 매치업을 딱 했는데 이 선수는 내가 마치 어떤 뭐 벽에 부딪히는, 트럭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몸이 옆이랑 앞뒤랑 사이즈가 똑같아. 항아리가 둥둥 몸이에요. 저보다 키가 조금 몇 센치 작은데도 와, 이 사람 진짜 거대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죠. 진짜 거대하더라고요. 진짜로 이거는 고민 안 하고 대답할 수 있어요. NBA 재출전 기회받기. 그 가치는 지금 10억 이상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허재 감독님이 요즘 예능감을 뽐내고 계신데 혹시 초대해서 합방할 생각 있는지? 안 그래도 요즘에 허재 감독님하고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허재 감독님하고 술도 요즘에 자주 마시고 얼굴도 자주 뵙고 해요. 최근에는 방송도 같이 찍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조만간 이제 나올 겁니다. 예. 조만간 허재 감독님하고 합방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허재 감독님을 꼬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태어나도 농구 선수 할 것이다. Yes or no? No. 절대로. 근데 2kg 태어나면 해야겠네. 2kg 태어난다는 전자는 해야지. 구독자 20만이 되기까지 나의 활약이 더 컸다. 아니다, 편집자의 편집 센스가 더 꿈이 컸다. 이건 한번 네가 대답해봐, 고PD가. 농구 선수 말고 타 종목 스포츠 선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고, 혹은 뭐 의외의 인물이 또 친분이 있으신가요? 의외의 인물? 요즘에 야구 수원 KT의 황재균 선수랑 이제 자주 봐요. 우리 와이프랑도 같이 친하고 굉장히 친해요. 재균이가 굉장히 착하고 또 재밌고 운동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K-pop 모델, sex machine. K-pop 모델, sex machine.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태풍이 형의 입담을 볼 때마다 첫 한국어 선생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Yes or no? 아, 이거 무조건 Yes or No로 해야 돼? 예. Yes. 왜냐하면 태풍이 형의 지금 어떤 뭐 예능감이라든가 끼는 지금 태풍형 한국 말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한테서 온 거냐? 저한테서 온 겁니다. 태풍형 예능감 다 제가 키운 거예요. 영어 하면 이 정도 태풍형 예능감 안 나와요. 되게 멋있어 생각보다. 유전적 요소 때문에 자녀분들이 많이 클 것 같다.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바라는 키는? 사실 뭐 그거 뭐 바란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와이프가 좀 더 우성인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를 좀 더 많이 닮은 것 같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한 저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 195에서 2m까지는 클 것 같다. 근데 운동을 안 할 거면 한 195 밑으로 컸으면 좋겠고, 운동을 할 거면 그래도 기왕이면 한 2m 정도까지는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딸도? 딸은 175까지만 커졌으면 좋겠네요. 야오밍이랑 골밑 싸움 하다가 이빨 또 부러지기. 네? 허재 감독이랑 1박 2일 음주 여행하기. 이거는 허재 감독님이랑 1박 2일 음주 여행하기는 이거는 이빨이 5개 부러지는 고통보다 더 심할 수가 있어. 진짜 차라리 야오밍한테 맞고 이빨 5개 더 부러질래.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허재 감독님하고 술 잘못 마시면 큰일 나요. 잘못되는 거야. 큰일 나요 진짜. 형님이 NBA 입성했을 때 가장 가고 싶었던 팀이 어딘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좋아하던 선수는 누구인가요? 가장 가고 싶었던 팀은 LA 레이커스에 많이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던 선수가 샤키로니이었고, 그 선수가 LA 레이커스에서 코비 브라이언트랑 화려한 플레이를 많이 하던 시절을 봤기 때문에, 제가 입단할 당시에는 샤키로니이 LA 레이커스에 있지 않았지만 샤키로니이 LA 레이커스에 뛰던 그 향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 나도 저 팀 가서 좀 뛰어보고 싶다. 개소리고, LA에 한인타운이 있어가지고 LA 가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좋아하는 선수, 뭐 역시 샤키로니이죠. 농구 선수를 은퇴한 시점에서 장기적이나 단기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확히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계획이 없는 게 좀 정확한 계획이에요. 왜냐면 평생을 계획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짜여진 삶에, 짜여진 계획에 의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적어도 은퇴하고 1년 정도, 2020년까지는 무계획으로 살아보자. 그게 지금 계획입니다. 형 예능 나갈 때 긴장 많이 하는 편이야? 아니야. 긴장하는 것 같아? 긴장 안 해. 지훈이나 지혜가 농구 선수 한다면 적극적으로 밀어줄 건지 궁금합니다. 아, 이게 진짜 너무 고민이 많아요. 사실 얼마 전에 허재 감독님한테도 이런 고민 상담을 했었는데,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농구 선수를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의 이름 전에 하승진의 아들, 하승진의 딸, 누구누구 이런 게 타이틀이 붙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컴플렉스가 생길까 봐 사실 좀 고민이 돼요. 허훈, 허웅 선수들 같이 허재 아들 허훈, 허재 아들 허웅 이걸 뛰어넘어서 지금은 허훈, 허웅이 먼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본인들이 아마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을 하는 걸 보고서 나는 그런 뒷바라지를 시킬 자신이 있을까?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이가 한다면 시키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 자식은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시킨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운명에 맡길게요. 본인이 살면서 작게 느껴지는 순간은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 일단 작게 느껴질 때는 이제 뭐 와이프한테 잘못했을 때 그때 이제 좀 작게 느껴지죠. 굉장히 작게 느껴지죠. 키가 한 120 정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지금 사실 와이프가 좀 와 있는데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와이프한테 잘못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작게 느껴지죠. 네. 물리적으로는 이제 그때 이제 와이프가 저를 때리려고 그럴 때 이제 그때 굉장히 또 작게 느껴지고 사랑해. 옷은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옷을 좀 잘 입는 편이신 것 같은데. 너무 정확하게 잘 봤다. 누구나 옷은 잘 입을 수 있어. 하지만 이 덩치의 옷을 잘 입는 거 쉽지 않은 거야. 옷을 잘 입는 방법은 말이지 그냥 본인의 센스, 본인의 감을 믿으면 돼. 느낌대로 입으면 돼. 이건 스웩이야. 이건 느낌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잘 입는 거야. 그래서 맨날 나한테 물어봐. 어디서 사냐고 물어봤는데. 그래? 어디서 사냐면 일단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옷을 구하기가 힘들고요. 해외에서 직구로 많이 삽니다. 상의 같은 경우는 올드네이비에서 많이 사고 바지 같은 경우는 아마존.com에서 많이 사고요. 신발은 이스트베이, 아마존 이런 데서 많이 사고 또 이베이에서 사고 혹시라도 지금 뭐 하승진 씨 옷 구하기 힘들면 저희가 옷 좀 제작해드리겠다 연락주세요. 일반인인데 자신보다 키가 크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한 사람 본 적 있나요? 농구선수 말고? 농구선수 빼고는 없죠. 그걸 한번 컨텐츠를 해볼까? 일반인 중에 하승진만한 사람을 찾아서 어디 뭐 저기 강원도 두메산골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잖아. 유튜브하면서 가장 좋은 점 그리고 가장 힘든 점. 가장 좋은 점은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구속받고 이거 뭐 그런 느낌이 없다. 자유롭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든 점은 정말 성심성의껏 영상을 만들고 진짜 신중하게 미팅을 하고 잘 만들었는데 아 이거 재밌겠다 했는데 나중에 결과물로 봤을 때 사람들한테 반응이 안 올 때 그게 의외로 되게 좀 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억지로 뭐 봐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요. 한 번씩 뭐 그 정도 뭐 재미없을 거 없어 뭐도 좀 한 번씩 클릭 정도 해줄 수 있잖아? 요? 승진님 예전 NBA 뛰던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갈 건가요? 무조건 돌아가지.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돌아가고 싶어요. 그건 정말 저한테 꿈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아쉽게 돌아왔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본 놈이 그 맛을 안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 NBA라는 그 고기를 먹어봤기 때문에 다시 먹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죠. NBA에서 KBL로 넘어왔을 때 심정이 궁금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로 가게 된 건데 이런 심정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극복이라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본인이 그만큼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고 저도 만약에 제가 KBL로 돌아왔을 때 아 나는 NBA 선수였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으면 저는 굉장히 심적으로라든가 뭐 힘든 그런 KBL 생활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 난 그냥 KBL 선수야. 받아들이니까 뭐 스트레스도 없더라고요. 예. 질문하신 분들도 혹시 힘든 점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지금의 위치를 받아들이세요. 다시 태어나도 현재 와이프님이랑 결혼할 거야? 잠깐 일로 올 수 있어? 한 번만. 머리 안 감았어? 감았어. 농담이야. 저 다시 태어나도 이 여자랑 잘 살 겁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자 일단 20만 축하드리고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할지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 채널에 앞으로 계속 안고 가야 될 한편으로는 숙제인 것 같아요. 어떤 컨셉으로 어떤 콘텐츠로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 이제 저희가 또 미팅을 많이 또 해야 될 것 같고 구독자분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영상이든 어떤 주제가 됐든 간에 일단 저희 채널에서 첫 번째 추구하는 건 재미입니다. 재미. 그 다음이 정보성이고 무조건 재미를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어떤 컨텐츠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는
한번 지켜보십시오. 아, 이렇게 또 20만이 될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20만 기념 Q&A도 찍을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올렸는데 불과 한 2, 3일 사이에 970여 개 정도로 댓글을 달아주셔서 내가 진짜 이 정도로 사랑을 받아도 되나 다시 한번 진짜 과분함을 느끼고 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승진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정말 저희 대충 만드는 영상 없이 성의껏 만들고 있거든요. 아, 이 시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재밌는 시간이었다라고 느낄 수 있게 재밌게 영상 만들 테니까 앞으로도 하승진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구독 안 하고 보는 사람도 꼭 있더라고요. 꼭 있어, 꼭 지금. 너 구독 빨리 지금 구독 눌러. 꼭 구독 누르고 오세요. 구독은 힘이 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할까? 비카 렛츠 기릿 잇. 영상 끝난 줄 알았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Q&A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선정되신 분들 28분에게 엄청난 건 아니고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NBA 2K20에서 보내준 힙색입니다. NBA 2K 영상 재밌게 뽑는다고 감사하게도 보내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 저같이 스웩 있는 남자만 쓴다는 바로 그 제품, 신제품이에요. 스웨거 헤어 퍼펙트 왔습니다. 스웨거에서도 또 저희 구독자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퍼펙트 왁스를 또 협찬을 해줬어요. 스웨거 쪽에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질문에 채택되신 분들은 지금 나가는 이메일로 닉네임, 성함, 연락처, 주소 적어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이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상품은 랜덤으로 발송해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스웨거.